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나 구제가 위선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목적으로 신앙 좋은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면 그는 자기의 생명줄을 잘라먹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금방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그 첫 번째 예로 헌금을 예로 듭니다. 여기서 구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헌금에 포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헌금으로 구제를 하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예수님 주의하래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어떤 의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의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기도가 의식과 형식이 되지 않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행위가 의식이 되고 형식이 되어버리면 나머지 그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그 동기를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다른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은요, 본인과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이 신앙적인 일이 행위들이 위선적인 거짓이 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가 부패하고 썩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안정된 직장, 여유 있는 삶, 뭐 어떤 취미, 자식들의 길이 잘 열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때,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힐 때 그 신앙은 망가지고 거짓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질병 가운데 혈관 질환이 많아요. 혈관은 혈액을 우리의 심장으로, 장기로, 온 몸으로 보내는 관 역할을 하죠.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이 막혀버리면 심각한 증세가 나타나죠. 마비가 오든지, 뭐 불구가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이 막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뭐 설교를 잘하고 뭐 충성을 하고 전도하고 뭐 그렇게 떠들썩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상태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신자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가 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찬송하는 이 시간이 형식적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의식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 이 부분이 정직하지 않게 되면 그 나머지 생활은 바로 부패하고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가 교만과 위선과 형식에 찬 예배라면 여러분은 이미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옛날 사람이지만 예전에 사람들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을 클린턴의 두 얼굴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그러죠. 그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은 너무 근엄하고 이렇게 아주 경건해 보이는데 주말이 되면 나이트클럽에 가서 넥타이 풀어 제끼고 막 양주를 들이키고 고주망태기가 돼서 그리고 이렇게 해롱거리면서 거리를 이렇게 배회하는 그의 모습은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마시간 바람둥이의 모습이었다고.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의 예배가 이미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의 예배가 이미 위선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선적일 수 있다면 나머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나 마나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모범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한순간에 사기꾼이나 간음한 자로 발표되는 걸 보면 그러면서 아 뭔가 잘못됐을 거야. 그 사람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뭐가 그런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못돼 먹었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들킨 거에 불과한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신앙인이 그렇다면 그는 그동안 잘못된 예배, 위선적인 예배,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게 뭐예요? 허세신앙, 거품신앙이 되게 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지는 관계, 즉 기도나 예배나 찬송이나 헌금이 외식적이거나 위선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그가 넘어지는 것은 식이중복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 형식과 위선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이것을 겉으로 드러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오래된 중직자들에게서 나오기 쉬워요. 믿음이 없어도 목사 행세, 장로 행세하고 안수집사 권사 행세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행세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으로 드러난 것만을 말해요. 속에 있는 생각, 속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내 일주일의 삶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등쳐먹고 얼마나 악한 말을 하고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 나가서 악한 짓, 죄짓는 생활을 맘껏 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숨을 한번 들이키고 길게 주여 한번 하면 아, 저 사람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자기도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더러운 생각 수도 없이 하고 음란하고 추악한 것 내내 즐기다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딱 드리고 봉사 한번 하고 나면 스스로 자기 신앙이 좋은 것처럼 좋은 것으로 자기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왔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집모습에 지가 취해서 도취해서 감격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역질이 난다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에 보면 차라리 누군가가 나의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견디지 못하시는 것이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모습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주 대단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행동하고 어떤 짓을 하다가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지 이것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내 실존을 보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순간이라도 죄짓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마치 시커먼 시궁창이 열려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시궁창에서 썩은 물이 올라오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때로는 목사가 강단에서 좀 본인에게 불편한 과격한 언어만 써도 강단에서 그럴 수 있느냐고 달려드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헛된 말들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못하고 내 악한 생각을 저 사람이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는 게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러면서도 마치 신앙 좋은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의식적인 것에 취해서 그런 스스로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똑바로 보고 계심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뻔뻔하게 그렇게 신앙의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마음 전체가 사실은 떨려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이거의 경외감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졸고 딴 생각하고 폰으로 문자나 보내고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내세우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털어내놔야 돼요. 깊은 탄식과 함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졌던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바울사도처럼 나는 곤고한 자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함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토로하고 토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정직한 심령에, 그 상한 심령에 주님이 들어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새 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상한 심리가 있는데요. 자랑하고 싶은 심리예요.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 잘하는 네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인물 잘난 것, 자신의 어떤 외적인 것, 두 번째 자기의 혈통, 가문. 그래서 여러분 자식 자랑하는데 굉장히 열을 내잖아. 그리고 자기의 지위, 명예 이런 것들. 마지막 하나는 남보다 의롭게 산다, 선하게 산다, 양심적으로 산다는 소리를 듣는 것, 즉 종교적인 경건에 관한 자랑이랍니다. 사람들이 이런 자랑을 특별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경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남보다 특별히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 것은 가장 죄질이 나쁜 자랑이래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질 나쁜 자랑에 특별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종교생활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이 있는데 첫째가 구제요, 두 번째가 기도요,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에 관한 하나는 달인처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철저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가를 인정받고 싶어 했고 사람들에게 또 자기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신자들의 간증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신앙을 빙자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속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말로는 뭐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막 이러는데 보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뭐가 달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의 예로 가장 먼저 구제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제 또는 헌금을 제일 먼저 예로 드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떤 조건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의 생활에서 저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다 바치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이것만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의 요구하시면 제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런 의지로, 이런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남에게 보이는 헌금이나 구제를 통해서 자기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 어떻게 했느냐? 사람에게 영광 얻을 목적으로 사거리 같은 데에서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팔이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모여들고, 그래서 사람 모아놓고, 그래놓고 기부할 때, 헌금할 때 그 사람들 앞에서 광고를 하는 거지.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아, 한 사람을 죽게 세우면서 이 사람이 얼마의 돈을 헌금했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발표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고 찬사를 보내주는 거죠. 예수님 뭐래요? 이거 끝났다. 상 다 받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칭찬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계산은 끝이 났다.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는 앞에서는 상급이 없다. 왜? 사람들로부터 이미 다 상을 다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제나 헌금을 모르게 하라고 하시느냐.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참 갈등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모르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해요. 그래서 이게 모르게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볼 때 그 중심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이 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여기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를 하든지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당당한 떳떳한 자격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비교란 어떤 노예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점수나 좀 따려든지 또 칭찬을 받으려든지 좀 자기 이름을 내려든지 이런 식의 이런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비극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건하고 믿음 좋은 행세를 하다가도 돈 앞에만 서면 쪼그라들고 비참해지고 작아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비참함은 도대체 나의 존재, 존귀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거기서도 비롯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당당하게 그렇게 그 신분으로 쓰는 것이고,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당당히 내어놓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내 인생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그 자체가 귀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증 치매가 아닌 이상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으로 모르게 합니까? 일단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닌 이상 다 알게 돼 있어요. 뭐 의술을 하지 않은 이상.
그만큼 근데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두려운 것은 어떤 자기가 구제나 헌금이나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것을 막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노루친 막대기 3년 울고 먹듯이 계속 자랑하고 다니고 떠들고 다니고 허세를 부리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주님께 계산할 게 제로다. 계산할 게 없다. 다 상을 받았다. 주님 앞에서는 책망만 들을 것이다. 제가 목사로서 두려운 것은 이 땅에서 사역을 다하고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상급은 고사하고 책망만 받을까 두렵습니다. 목사는 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이 너무 많아요.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로부터 받는 영광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그날에 다 까고 계산했을 때 야, 네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 대포 통장이다. 이렇게 내 인생의 통장을 결산이 날까 봐 책망받을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뜻대로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이제까지 내가 한 일 사람 위해 일해왔네. 칭찬 듣기 위하여 자랑 삼기 위하여 예수님과 상관없는 많은 세월 허비했네. 하늘나라 상급 없고 책망만 듣겠네. 오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뜻을 따라서 담대히 살겠으니 성령을 부어주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겠다고 밤낮으로 기도했지만 미워하고 질투하며 입술로만 사랑했네. 으뜸되기 위하여 앞장서기 위하여 예수님 싫어하는 가증한 짓 해왔네. 주님 나라 제일 먼저 구한다고 기도하면서 주님 뜻은 모두 잊고 내 뜻대로 간구했네. 명예 얻기 위하여 재물 얻기 위하여 주님보다 세상 것만 더욱 중히 여겼네. 하늘나라 상급 없고 책망만 듣겠네. 오 주님 내 영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뜻 따라 담대히 살겠으니 성령을 부어주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상받을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기억하지 못해. 오히려 그 수고가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누가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답니다. 왜?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자신의 삶의 모토로 코람 데오를 외쳤습니다. 코람은 앞에서라는 말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은 모든 행동을 숨어서라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말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는 말은, 말씀은 이것이 서로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밀하든 드러나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중심이, 진실함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도 내가 예배 드리는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고 헌금을 드려도 우리가 충성을 해도 직장, 사회, 가정, 모든 생활에서 내가 정말 잘 보여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이름을 넣는 것이 저는 심각하게 제가 갈등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한동안 주보에 이름을 삭제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사고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이름이 빠지고 이러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참 이게 예민한 부분이라 그래서 주보에도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고가 나면 안 됐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도 그래요. 우리 앞으로 뭐 예배당 짓고 그러면 또 헌금도 또 좀 하셔야 되잖아. 그죠? 네. 참여 안 하시려고? 네, 좀 하셔야지. 그런데 헌금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딱 강대상 맞는 분이 있어. 목사님, 강대상은 제가 할 거예요. 누가 없죠? 제가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대상을 정 하고 싶으면 강대상 최고로 좋은 게 몇 천만 원에 그럼 그냥 몇 천만 원 드리면 돼. 이게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강대상 서로 하겠대. 다른 건 안 해. 강대상을 그렇게 목을 베시는 분들 계셔. 근데 그분이 강대상 해놓잖아요.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어림도 없어요. 못 바꿔요. 바꾸면 큰일 나는 거야. 이래 되면 안 돼. 그건 뭐냐면 자기 영광 받는 그러고 이제 그분이 나중에 가서 다니면서 그래요. 강대상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영광을 아주 너무 받아먹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몽둥이 찜질 당할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린 것들 주님의 장부에 다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오래 믿었다는 자랑 다 버리시고 전통적이요 습관적인 신앙의 생활들 청산하시고 이 세상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이름 알리고 뭘 그리 대수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위선자 지옥에 쳐넣으라는 책망의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나 혼자 섭니다. 과람되어 하십시오. 예배 통해서 내가 새로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떨고 있어야 되고 남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 그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액수 여하를 떠나서 귀한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아파하고 도와주는 것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런 것들을 이런 귀한 일을 종이나 노예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게 해서 만족이 자기 만족에 빠지고 거품 신앙에 빠지고 위선 허영에 빠지도록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칭찬은 없어 책망만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감사하며 하시고 노예로 하지 마시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감사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요.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사십시다. 오늘의 기독교인들 너무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변해버렸어요. 그 안중에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 다 그저 자기 이기적인 축복에만 혈안이 돼 있고 그런 메시지만 좋아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런 메시지에 또 혈안이 돼 있고 사실 우리 개신교의 헌금은 축복을 바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고 쓰는 것이 아니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복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기복신앙은 병든 신앙, 유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들아, 딸아, 너희가 뭘 하든지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요 딸인 것을 그 신분을 존귀함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부패시킨 요인은 복음을 거부한 채로 무조건 빨리 커지려는 그런 성장의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성장과 번영과 축복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신자들을 끌어들이고 설득시키고 이기적인 성공과 번영에 흥분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도 크게 지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럼 교회 작게 진 건 하나님의 수치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강단에서 그런 사람들 강단에 세워 간증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의를 위한 포기가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설교하고 신자들을 부추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됐다는 것, 오늘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고 달라지기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진실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 중심에 과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계시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 사랑하고 그 말씀 온전히 따르기 위하여 헌신하며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인가? 나에게 있어서 버리고 꺾어버려야 할 거품 신앙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쳐다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제게 도전이 되고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참 많이 제가 가책을 받고 회개합니다. 네가 목사인데, 목사인 네가 그렇게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은밀히 보고 계시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정말로 말씀 붙들고 살다가, 주님 앞에서 살다가, 코람데오 신앙 지키며 살다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